지금부터 2020년 6월 20일 감사모 제1회 총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 대가 있겠습니다. 모두들 일어서셔서 국기를 향하여 선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신청을 해야 되나 여건상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언에 대한 문념 뵙겠습니다. 문념 시작! 바로 다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자리의 주인공이신 강석준 대표님의 인사 말씀과 각오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여기까지 오시는데 감사드리고, 그건 무한한 영광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대선에 출전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일 대통령까지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모임 했는데 박사모 했는데 박살났죠? 제가 반사모 했는데 반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호사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맙고 싶어요. 적으시죠. 양사죠. 허약사. 허약사죠. 우리는 강약사는 강하지 않습니까? 강사모는 강하게 클 것이고 강하게 기록 붙일 것이고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영광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예비께서 돌아와서 각자 자기 소개와 이 강사모에 참석하시면서 각오를 돌아오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장 늦게 오신 유양선 사장님, 또 대표님과 친분도 있는 것 같고, 저희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아는 사이들이기 때문에, 네, 유양선 사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게 있으면 열심히 생각하겠습니다.
같습니다. 많은 평단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지도 않아요. 4월 달에 처음 이제 박선혜가 이제 처음 만나고 이렇게 네 명이서 이제 뜻을 합의했고 오늘도 처음 네 분을 또 이렇게 만났는데 너무너무 저는 감사하고 기쁘고 우리 시작은 지금 현재 9명이지만 뭐 한 달 지나 두 달 지나 그러면 반드시 인원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늘이 정한 사람, 응? 하늘이 택하신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강석준 대표님이 아닌가 확신을 하고 이 자리에 오늘 서게 되었습니다. 각자 우리들이 작은 힘이나마 합친다면은 정말 큰 힘으로 폭발해 해서 반드시 통일 대통령 되시는 그날까지 변치 말고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밀어주시고 한 가족처럼 한 자리 한 번이든 한 번이든 손 닿는 데 이렇게 해서 감사함을 잘 이끌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제 임원진 구성을 해야 되나 지금 황관수 회장님이 아직 도착을 안 하신 관계로 각자 앞에 나눠주신 회원 수칙과 윤리 관계로 읽어보시고요. 잘못된 점 아니면 빼거나 더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중에 들어오면 사고 싶은 거 못합니다. 추가 사항이 없으면 이대로 강령이나 해칙은 통과되는 걸로
만대일치로 통과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원진 구성 회의를 갖겠습니다. 임원진에 있어서 맨 처음 총회장님을 선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인이 나는 총회장을 강성호에 뭐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이나 또 저분이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있으면 각자가 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세요.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일찍 그 오셨잖아요. 저는 그분 자세 안 된 거예요. 자세 그렇고. 괜찮아요. 회장님 혜택이 있어요. 두 번째는 네, 보니까 여기 내부 분들이 어젠가 오늘 아침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우리 고향도 다녀오시고 그랬더라고. 그런 열정을 가진 분들이 한 개월 다 동행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추천을 받아요. 추천을 뭐. 저는 저 선생님. 아니요. 일단 추천. 추천을 자유입니다. 저는 우리 고미순 선생님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미순도 추천. 네. 저는 유한선 사장님을 추천합니다. 왜냐면요. 강상호가 지금 시작은 이렇게 미약하나 앞으로 제 큰 모임이 될 수 있고 통일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모임입니다. 이렇다면 사회 경험이라든가 풍부한 어떤 리더십이나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여자이고 사회인으로서 큰 활동을 해본 경험은 없어요. 그래서 또 유현상 사장님과 대표님은 저는 또 친분이 있는 사이고 저는 4월달에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도 미약하고 아직까지는 안 되는 기운이 있을 때입니다. 조금 더 지났어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보자 가장 높은 보자 아니에요? 높은 곳에 있다는 데서 고민선 판매님께 하시는데 네, 그러면 다시 글로 해요. 그러면 사장님 다시 글로 합시다. 저는 제가 그러면 둘 빼고 다시 글로 아니요. 그러면 민지사에서는 다시 글로 제가 좀 하게 맞습니다. 네. 근데 단, 제가 단서가 없어요. 예. 제가 만약에 한강 질문을 생각한다면 예. 중간에 해봤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단 제가 개인적인 네. 사업상 네. 네. 바꿔졌어요. 네, 네, 네. 그런 관계 때문에 사실 저는 학교한 자라든가 그냥 성형외과 그래요. 근데 사실은 저 마음이 아파요. 아픈 마음이 있으나 회사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회장으로 지금은 뭐 쓰는 능력 잘하는 것 따라서 열심히 만약에 된다 하지만은 그 외에 여기다 이런 뭐 다른 걸 시킨다면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난 저는 또 승진이 한번 했다고 몰이라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회사일 때는 바쁜 관계 때문에 그렇고 단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다 해주신다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하다가 저도 너무 많이 궁금하다든가 다른 일도 좀 많이 있는데도 제가 좀 맞습니다. 약간 늦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또 모임이 있다고 하는데 반갑 수 없고 또 제가 하면 또 제가 모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할지 많습니다.
확실하냐? 다행이. 사실은 제가 하던 이런 거 말고
생각만 한자리에 건강히 사회를 하고 그 자리를 하고 솔직히 해장하는 자리는 뭔가 어떤 그 외형적인 거 그런 게 더 중요시하고 실무적인 게 사진사라든가 뭐 행사 진행 가든 뭐 사무국장 다 이렇게 똑똑하고 빨리빨리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하시는 게 참 들어보면 진짜 그런 거 하지 않아요. 벌써 디자인이나 다 그렇다면 속기만을 말하면 그냥 그 옷자리에 그냥 직감 다 그런 거고 큰 것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 자리는 해당 없을 때만 분석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자리에 그 주책 자리에 겸으로 하는 것도 봐요. 국장 겸? 그렇게 하면 그건 괜찮아요. 1인이랑 8인 그렇게 하는 게 국장 시대를 보는 것은 다른 거란 말이에요. 회장 같은 데 가면 뭐 회의를 지나갈 때 뭐 우리가 어떤 예의상 뭐 인사만 다니고 또는 뭐 어떤 거 들어가는 거 지원금이라든가 돈도 좀 많이 내야 되고 이런 사람 회장한 게 맞고 그런 위치가 있는 사람 회장한 게 맞고 직접 사진사라든가 다 훌륭한 사람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렇게 적어야 되겠네. 상국장 그런 부회장 그럼 이게 지금 저 빼놓고 만장일치가 되는 건가요? 네, 이렇게 하십니다. 수락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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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얼굴 크고. 아니, 아니. 이 얼굴이 크게 웃긴 사람들이 제가 머리가 좋아요. 맞아요. 이거 안 좋죠? 이거 안 좋죠?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미인이라가 뭘 그냥 좋아하고 맛이나 먹자고 그냥 뭐야 저의 사람한테 그거는 저의 컴플렉스 그건 사실은 제가 볼 때 제가 볼 때 반상학적으로 보는 그 사람 제 옆에 천적이 천적 어떻게 너도 쟤만하고 맛이나고 여자라는 것은 진짜 외모도 중요하지만 앞에 나오면 편하고 그래야 애들 좀 잘하고 그런 거란 말이야. 사람들은 머리 죽고 그래 머리 죽여 이름을 한 개 딱 비슷하게 받아듯이 낯이나다 힘도 못 쓰는 사람들 안 보여. 네. 굉장히 보기 힘들거든요. 아직도 좋아요. 우리가 이것도 하는 거 저는 뭐냐 충청도 소백이. 저도 이제 우리가 10대 때 20만원 그냥 뭐 보통 사람 보통 사람으로 돈으로 가야 돈 들잖아요. 신기 많이 크네요. 이 전라도 사람은 저를 되게 잘 이용한 사람이에요. 아직 있죠. 대단해. 고기하고 태자 생긴 충청도인데 말이 왜 이렇게 빠르세요? 다 빠르세요. 성격이 크게도 속된 말 푸도 안 하는데. 그렇지? 지금 이것저것 저것도 안 하는데. 이런 스타일 안 하는데. 이제 그 충청도 대통령이 안 나오셨죠? 아, 그러면 나와야 됩니다. 이 지리 기운이라는 거는 어떠한 그 지역의 기운이 과해버리면
우리 저, 그 강석정님의 우리 대표님이 뭐 저는 분명히 이렇게 여자가 모시면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그 정도 아주 창하다는데 정말 총리 대통령 몰라도 한 사람 분명하고 그 사람이 때와 사람은 제대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막 정치에 한식 그랬었으면 저는 속된 말 누구 불안하게 여담에서 저 같은 아무튼 국회의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원래 사업 쪽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기회가 됐었는데 사람을 찾아 들은 만큼 만나지 못했어요.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만나 보기는 잘 봤는데 눈이 안 따르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이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가 저까지 답을 했어요. 사실은 저 같이 두고 이렇게 봐주자 그런 것 같아. 네, 재산을 청구했는데 안타까워요. 무슨
참깨삼촌이라고 참깨삼촌도 생각을 도지를 받을 그런 인물이 큰 인물이 나올 사람인데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거기 뭐 청학부라 금계포라 어르신들 분도 학부 때도 조선들을 만났는데 그 옛날 그 보신 분들이 전혀 근거 없는 말 보지도 않아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의 금계문화가 우리 남쪽으로 다 오게 되어 있잖아요. 뭐 하루 저녁에 배가 청석이 앞바다에 이렇게 줄을 이은 날이 온다랬거든요. 1만 개의 은행이 또 우리 남쪽에 세워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라 그 때의 주인공이 때문에 뜻을 못 받았고 이제 때를 이제 본인이 때를 딱 만든 것 같아요, 선생님. 앞으로 우린 그렇게 믿고 그럼 뭐 아프잖아요. 다음은 우리 그 어떻게 할까요? 총 회장님부터 각자 이제 본인이 받은 회장님에 대한 각오, 각자 맡은 사명에 대한 각오를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가능한 역량이 된 부분 안에서 큰 도움이 안 됐고 세상을 잘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태어난 시간에서 소관자를 할일 모르겠습니다. 세상 시간에 그 정도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 역량도 작성돼서 아버님 이렇게 하나 심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빠르시고 주시고 해주셔서 잘 계속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능력도 안 되고 부족한 저한테 학생이나 직함으로 해주셔서 화적으로 고마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람이 많이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통일까지 이렇게 알아보고 출발하는데 초대 회장님은 역사의 기록이 돼요. 총회장 아닙니까? 그것도 기업회장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출발하는 분들이 씨앗이 없나요? 저는 나중에 역사가 커지면 역사에도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여기는 각자 다 훌륭하게 건전할 분들한테 우리 초대 총회장 훈련이다. 그냥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또 처음 좀 하는데 성국장 겸 부회장님 되고 상부장이라는 직함을 처음으로 직함이고 사실은 저도 항상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부회장님을 제가 맡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찌할 수 없이 이번 적은 단계로 부회장님을 맡게 되었는데 많이 부족하지만 작게는 강석준 대표님이지만 크게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저는 인류를 위해서 이 한 몸 참 부족하지만 불살라서 함께 힘을 하겠습니다. 진행을 하다 보면 또 마음에 안 드는 점도 있을 것이고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부족한 점도 많을 겁니다. 그러면 전부 다 사회 경험이나 조직 경험이 더 많으신 선생님들께서 알려주시고 야단도 쳐주시고 이렇게 해서 서로 정말 우리는 하나다라는 그렇게 각오로 할 것이고요. 또 직함이 그 지위가 그 사람을 만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밑에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역할을 할 수 있듯이 강산호의 부회장 겸 상국장을 추천해 주셔서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부회장님은
관상우 대표님이셨어요. 그러면서 다 연설 높은 분이야. 47년생 투수 다 김재국 첩했던 홍경 대령 그다음에 미시일반의 회장 국정원 주지인들 들어가셨잖아요. 그분들을 다 이끄는 주어공정부의 부회장님이셨는데요. 어떤 대충 경우 대충도 맥천할 때. 근데 우리 공인순 부회장님은 사실 이 모임에 우리 박경희 씨 말고 이분은 저한테 직접 연락이 와서 처음 만나서 이렇게 그러면서 어떤 흐름이 갑자기 강남으로 빠져듭니다. 그게 저는 하늘의 뜻이라고 봅니다. 제가 어머님한테 별이 떴다고 해도 최근에 물어본 것만은 상태봉에서 7개 별이 내려와서 우리가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칠성이. 그러면서 예언, 노동서 예언을 요즘에 써서 제가 거기에 갔다고 요즘에 하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하다 보니까 대전 가서 컴퓨터를 큰 집에 보다 보니까 예언서를 풀어달라는 게 없을 만한 거야. 아, 그럼 예언서를 풀어달라는 게 있구나. 그런데 한 두 가지 아니라 노동서, 성서, 불경, 뭐 지금 환자들이, 목사들이 말한 10개수까지 다 맞아주는 거예요. 그럼 하늘이 나를 정해놓을까? 그러면 오늘의 총장님도 하늘이 정하고 회장님도 하신 거고 우리 감사님, 내 목사님, 총국장님, SN 수축장님 그리고 총국장님도 총 하늘이 정하는 거예요. 요게 나중에 큰 역사입니다. 여러분, 공인인수 실장으로서도 수고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님, 가오 말씀 한 마디 해주십시오. 아니, 두 분 하셨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감사를 아주 약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느낌을 가졌습니다. 감사 보기 싫어서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안 들게 약하게 얘기하고 했으니까 저는 감사 때문에 일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님은 사실 공격을 했지만 옛날에 우리 추억에 있는 DJ가 음악을 팝송이라고 이런 거 팝송 영화 음악을 아십니다. 그리고 누가 굉장히 뛰어나서 참 느끼네 맞으십니다. 왜냐하면 형님 왔다 그런데 영어를 하실 때 잘 되고 굉장히 웃긴 건데 아니, 다 웃고 있고. 그렇지도 않은 말씀을 하는데 유무가 잘 들으면 다 있고 아무튼 감사드리고 박원민 인사 2006년 CC 카메라가 벌써 16대가 돌아가고 있네. 돈이 어떻게 됐나. 아무튼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우리 그때는 무슨 생각이었어요 제가.
하는데 이게 경치보다 더 마음이 커지죠. 배운 바도 넓으시잖아요. 근데 굉장히 마음이 넓으셔갖고 저는 그게 고맙고 또 존경합니다. 아유. 자, 우리 내오신 자. 다음 우리 유튜브 홍보 국장님 홍성민 국장님 각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오 말씀요. 많이 홍보하시면 됩니다. 사실 잃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홍선의 국장님은 사실 저희 큰 누님하고 동갑이에요. 아, 이름 바꾸셨습니다. 홍성민. 네, 홍성민 국장님은 그러면서 이렇게 저한테 유튜브로 이렇게 용기를 주시더라고. 굉장히 남들을 어떤 사람 욕도 하고 용기를 잃게 만드는데 용기를 주시면서 이렇게 남들한테 이제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무척 고마우시고 또 그런 지혜가 있는 분이 아닌가 하고 고맙게 입니다. 박상호의 막내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SNS 홍보국장님. 저는 안 할게요. 제가 부끄러움 많이 타고 지나가요.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제 나이가 어리잖아요. 근데 제가 39살인데 39살 살면서 무신론자에 굉장히 염세적이고 굉장히 되게 제가 삶을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뭐 맨날 똑같은 하루 이렇게 사는데 올해 3월부터 막 너무 많은 정보와 이런 게 막 끊어지면서 제 삶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좀 너무 막 이 진실과 진리가 뭔지 너무 궁금하고 해가지고 사실 제가 무작정 휴직을 했어요. 사실은 회사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책도 아까 많이 샀다고 말씀드렸지만 언제 읽을지 모르지만 많이 산다고 말씀드렸지만 아 이게 막 자꾸 막 공부하고 싶고 뭔가 알고 싶고 이런 막 이 욕구가 너무 강해가지고 무작정 지금 휴직을 해가지고 사실은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금 그러고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강의도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그런 상태에서 저는 사실은 지금은 많이 배우고 싶은 단계고 네, 그래서 인생 선배님들이시고 많이 저보다 많은 걸 알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많이 가르쳐주시면 좋고 제가 진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이라도 우리의 세계 문화의 원조이고 씨앗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고 우리가 성불이 성불이 그리고 우리가 진출해서 나간 세계예요. 세계 4대 문명과 이쪽에 잉카 문명, 마야 문명, 아지텍 문명이 다 우리 성격으로 출발하다 보니까 야 정말 위대한 우리 민족이고 우주상들이고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우리 국정님, 우리 국장님 사실은 제가 70년 생도 가르쳤어요. 고등학교 딱 들어서 3학년 수업을 딱 들어가니까 나이 많은 애가 있었습니까? 70년 생도 그러니까 50살 쪽에서는 자연성이가 좀 됐더라고. 51, 50. 네. 교사들만 가르쳐갖고 힘들수 그때를 배쳐봤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직급도 이거 또 일부야 엄청 많아가지고 명예 인기를 받아서 아 이런 자리를 만들라고 이렇게 저는 참 오늘 박정희 우리 국장님을 뵈니까 제자 생각이 나고 젊은 세대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생각해보고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함께 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말이 빠르게 자라는 식물이나 나무가 있다는 것 같아요. 이 세상 자연에서 가장 빠르게 자라는 게 전 대나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대나무는 중간중간 마리가 고난을 겪으면서 쭉쭉 커가고 죽순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나무 뿌리는 5년을 딱 준비를 합니다. 5년을. 그래서 준비한 만큼 일단 쌍을 띄고 지상으로 올라오면 준비한 만큼의 그런 기운이 가장 빠르게 솟구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 그 강석주 대표님을 대나무와 같은 그런 역할을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를 총회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나, 우리 총회장님은 만약에 짝수 2, 4, 6, 8, 10 이렇게 일으켜 오시고 바쁘신 분은 그런 식으로 1, 3, 5, 7, 9 이렇게 홀수 이렇게 나눠 참고.